주력 정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환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주력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원화성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는 YG 플러스, 그리고 세 번째는 시노팩스,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건설 좀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엔터주도 들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로 뽑고 계십니까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대원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인조 피혁과 벽지, 화학약품 제조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의류나 운동화 브랜드의 고객사를 좀 보유하고 있고, 그리고 아이오닉 5의 또 시트를 좀 내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매출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단으로서도 움직임이 나타나주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또 우리가 한편으로 주목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. 캐나다 관광개발권에 대한 지분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희토류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최근 미중 갈등에 의해서 움직였던 희토류 관련된 시세와 함께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특징들도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4월 달부터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한 단계 좀 레벨업을 한 상태이고요. 좀 눌림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200일선과 기준선에 대한 가격대에서 좀 접근을 해보신다라면 단발성 시세를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YG 플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YG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MD를 제조하고 유통을 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음원 유통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최근 좀 YG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가 협업을 해서 두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MD와 음원을 유통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였죠.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블랙핑크와 뉴진스 덕에 영업이익이 117%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 더해서 좀 화장품 사업으로 인해서 코로나 종식선언에 따른 수급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특히나 최근 엔터주들의 상승세가 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도 뒷받침이 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특히 기관성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자리인 6,000원 좀 돌파해서 이 상승 초기 국면에 놓여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중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눌림목 자리 좀 공략 가능한 점이 될 테니까요. YG 플러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